얼마에 사시겠습니까? 6만 원. 오! 6만 5천 원. 7만 원. 또 서민 형, 서민 형의 멈춰! 경제 수업을 위해 투표 문제를 한 시간을 주겠습니다. 아, 10만 원. 오. 아. 그러면 7번. 저는 4번으로 했습니다. 의류 정리 정도. 제가 만 원을 드리는데요. 아, 좀 비싼데. 깎아주시면 안 돼요? 아, 딱 잔돈을 보니까 9천 원. 8천 원. 어? 8천 원. 오케이. 이렇게 거래를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꼭 다시 갚아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와, 근데 우리 애들한테 팔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마스크, 응급제, 가그린, 칫솔통. 숙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야, 좀 어렵겠는데. 이건 뭔가요? 이거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가요, 이런 것들은? 500원. 박스에 사가면 얼마 써야 돼요? 이런 건 과감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저에게 큰 히든 카드가 될 거예요. 니키 씨부터 한번 홈쇼핑 가죠. 자, 어디 한번 잘 소개해 보세요. 시 니 사장 착. 이 멤버들이 거의 맨날 쓰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물건 하나 있습니다. 그대들이 진영이 계속 예전부터 계속 갖고 싶다 하는 물건입니다. 헤어스프레이다. 선풍기. 오, 맞다. 뭔가 제이크랑 희승이 형한테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좀 이게 고가예요. 네, 좀 이게 좀 퀄리티가 퀄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라면 끓여주는 기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라면 끓이 뽀글이 뭐. 뽀글이 기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아 이건 됐고. 그건 별로 안 좋은 건가 보다.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거 또 약간 주방에 좀 관련됐고 질문이요. 골든 램지가 쓴 적 있나요? 골든 램지가 쓴 적 있나요? 골든 램지. 여러분, 원래 경매자가 근데 이거 시작금에 말할 수 있거든요. 저는 5만 원에 시작할게요. 왜? 안 돼.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만 원에 시작하는 거 합시다. 원래 만 원이야. 아, 좀 답답한데 진짜도 안 사는 후회예요. 진짜도 안 사는 후회예요. 너 안 사는 후회예요? 반전돼 설레네. 어쩌려고 사야 된대 그거?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건데 둘한테 특히나 필요한 거. 제이 형, 선우 형. 보면은 우와 할 거예요, 진짜로. 이거 근데 진짜 장담합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저 만 원. 만 원? 아, 이거 좀 고민 중인데. 2만 원. 근데 아. 진짜 형이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거야. 형이 평소에도 많이 하는 게 있어. 멋있게 가도 돼요? 3, 5만 원. 우와! 진짜로? 진짜로? 뭐 저는 부자니까 뭐. 진짜로? 부자니까. 아니, 5만 원을 왜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이거 돈 아껴서 뭐해 어차피. 2! 그렇네? 2! 저요 5만 500원. 오! 네. 7만 원. 7만 원. 7만 원. 야! 야 왜 부자라니 저! 말 부자니까! 어? 근처에서 항상 무언가 그 뭐야 도움을 줘. 이게 없으면 없으면 도움을 줘. 야! 너 뭐 수수께끼 끼야 이거? 초콜릿 거나요? 초콜릿 거나요? 초콜릿이요? 제가 왜 고려야 되죠? 저 이거 사려고 게임 온 건데? 인생은 이런 거지. 난 이것만 있으면 나 집 가서 이거 먹고 만족할 거야. 진짜 까먹을 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아니 근데 저거 실제로 진짜 비싸. 맞아요. 아니 제 상품에 관심을 좀 주세요. 솔직히 여기 7명 상품 다 합쳐도 저거보다 좋은 거 없어. 저거 제일 비싸. 현실적으로 저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여운 이모티콘 있고요. 화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띄워놓는 것도 있고요. 뭐예요? 그런 이모티콘도 있어요.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저 근데 솔직히 선우 거 사고 싶어가지고. 나는 제 거 사기 잘했다. 그래. 여러분. 참고로
저 할게요. 네, 하겠습니다. 평생 쓸 수 있고 이게 있으면 진짜 심심하지가 않아요. 약간 장난감인가요? 네, 그런 비슷한 건데 저희 요즘 바빠가지고 21살인데 뭐 21살인데 그런 그런 걸로 누가 놀래 진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진짜 그냥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막 그런 거예요, 막 그 퍼즐 이런 거. 아니 맞다면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맞다면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맞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맞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저 10,000원 살게요. 10,000원? 10,100원이요. 10,100원이라 했어요. 10,200원. 10,100원. 유치하다, 진짜 유치하다. 둘이 아주 그냥. 제이크는 돈이 없어요. 제이크는 돈이 없어요. 14,000원. 400원. 나 이미 불렀어.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왜 헷갈려, 이거. 돈 되나, 이거? 그럼 나 조금 더 해서, 14,110원. 제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15,000원. 15,000원이 쓰구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 마지막. 30,000원. 와, 진짜로? 30,000원. 시원하다. 너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나 50,000원짜리 있네. 50,000원. 오! 60,000원. 60,000원. 오! 야, 멈춰. 아니, 이거 해야 돼요. 선우 형의 순위 생각해야 돼요. 선우 형의 순위. 65,000원. 와. 70,000원. 좋다. 와, 진짜. 그냥 10,000원 부르죠. 75,000원. 저 75,000원 해드릴게요. 그런 거 없어. 본인이 받아주면 있어 없어? 있죠. 선우 형이어서 가능한 거다. 선우 형 아니어서 또 모직인가? 아니 저는 80,000원. 진짜요? 야 이거 뭐 촉촉돼 이거 나중에 사주면 되지 야? 형 당황했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지금? 형 그거 박스에 다가오면 해준대요. 아, 그 정도까지만 가고 싶진 않아. 오케이. 아, 그 정도까지만 가고 싶진 않아. 오케이. 야, 그거 왜 80,000원까지 가? 돈 안 썼지롱. 돈 안 썼지롱.